나의 사람아 허준곤. 네. 항상 같이 있고 싶다는 거죠. 네. 지숙 씨는 또 어떻게 이 무대, 또 동생인 무대를 네. 어떻게 보셨어요? 아유, 그 녀석 참 잘하네요. 세계 무대를 이제 누비고 다닌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어떻게 근데 해외 다니면서 힘들지는 않았어? 먹는 거라던가. 이제 어느 날 이제 한국 음식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한국 식당을 막 찾으러 돌아다녔어요. 프랑크푸르트에서. 근데 네. 거기에 한식당이 하나가 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너무 비싼데 너무 먹고 싶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그 가게에다 들어갔어요. 들어갔는데 곰탕을 시켰어요. 곰탕? 곰탕을 시켰는데 프랑크푸르트에서? 네, 프랑크푸르트에서 곰탕을 시켰는데 근데 정말 거기서 뜬금없이 나오는 노래가 찔레꽃이라는 노래가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 찔레꽃이라는 노래가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할머니하고 이렇게 함께 있었는데 집에 할머니 댁에 보면 큰 전축이 있었어요. 예. 근데 거기서 늘 나오는 노래가 또 찔레꽃이었던 거예요. 그래서 곰탕을 먹으면서 곰탕 국물보다 더 많이 눈물을 처음으로 그게 운 에피소드였어요. 아~ 할머니가 그리워가지고 예. 보고 싶고 그립고 미안하고 이렇게 뭐 살아계셨다 그러면 같이 제가 독일에 있으면은 비행기 모셔가지고 네, 한번 같이 오셨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또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도 제가 마음 쪽에 그 찔레꽃이란 노래가 남아 있습니다. 손자의 모습을 할머니가 앞에서 그쵸? 네. 보시고. 노래를 시작했다는 그 자체가 네. 할머니의 소원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 할머니랑 둘이서 같이 살았었어요. 어머니 아버님과. 인위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요? 네, 예, 예. 떨어져가지고 솔직히 할머니도 몸도 많이 안 좋으셨고 결국 작년 여름에 이제 대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. 하늘에 계신 할머니 저 좋은 선생님 만나서 잘하고 있으니까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. 지금 호중 씨를 딱 보면서 제가 느낀 건 할머니가 이렇게 정말 할머니 소원대로 잘 커주는 호중 씨를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. 이제 그 살아 계셨을 때는 제 노래 하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못 보셨어요. 못 보셨는데 아 참 살아 계셨을 때 제가 아무것도 해드린 것도 없고 그리고 이쁜 짓도 한 번도 못 해봤어요. 못 해봤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턱시도를 입고 노래를 하고 있지만 정말 많이 보고 싶습니다. 뭐 보고 싶고 전 진짜 할머니한테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너무 많이 보여주고 싶습니다. 부르며 따먹었다.